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주일 만이에요. 예, 일주일 만에 보면 자주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오랜만이죠. 아이,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아주. 그래도. 네. 오늘, 오는데 이제 날씨가 좀, 그래도 좀 푸근한. 날씨는 푸근했는데 날씨가 푸근해서 그러지 차들이,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예. 근데 차들이 좀 밀려서. 오늘 출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월요일이라. 월요일에 출근한 사람이 특별히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길에 많이 쏟아져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차가 보통 때보다 좀 더 밀리더라고요. 예. 저 남쪽에 산수유 목련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산수유 지난 주말에 곡성 뭐 이쪽에 다녀오신 분이 산수유가 피어 있더라 좋더라 절에 가니까 사람들 인파들이 많더라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예. 월요일 아침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예,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급제로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승만의 꿈이 좌절되는 왕족의 후손이죠. 이승만의 꿈이 어떻게 좌절됐는지 그리고 갑오경장 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또 좌절의 쓴맛을 보는 자. 이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집안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자 이승만 성장 과정이나 조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 집안 문제도 좀 초기에는 중요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왕가 세종대왕의 형님이죠. 양녕대군. 예. 그 양녕대군의 반계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족이면은 뭐 그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예. 그 왕족 중에서 이제 계속 그 왕하고 가까이 있는 또 뭐 그 관직을 차지한 왕족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집안은 이제 왕족이지만 이게 지금 세종대왕 때 형님이니까 네, 지금 몰락한 왕족이죠. 네, 조선 후기로 봐서는 네.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래서 뭐 네. 허울뿐인 왕족이지 별로 그렇게 왕족의 세도를 누리고 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고 네. 지금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님이 경자 선자 이경선이란 분인데 네. 이분이 그리고 또 이렇게 살뜰하게 집안을 챙기고 뭐 그다음에 또 자기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분이 아니고 당시 뭐 어떻게 보면 그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집안에 그 무관심한. 무관심한. 예, 네. 집안에 무관심한. 그리고 이제 주로 풍류객 돌아다니면서. 예, 풍류객. 예, 네. 자, 정확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풍류를 즐기시면서 네. 집안은 어려운데 더구나 이 바깥 어른이 바깥에 나와서 풍류를 즐긴다 그러면서 돈만 쓰고 다니니까 아. 집안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집안을 어머님이 바느질 같은 거 해서 이제 집안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는 그 풍수하고 보학.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가 명당이고 또 거기 가면은 뭐 누구랑 어떤 집안에 누구랑 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안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제가 알기로 이 눈병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네. 그 눈병이 이제 잘 치료가 안 되니까 눈이 머나 보다 하는 걱정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일본인 의사를 찾아가서 서양 의학으로 눈병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승만의 아주 유아기에는 본의 아니게, 뭐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마침 일본인 의사 덕분에 근대 의학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는 나이, 맞으면 청년기에 이제 접어들 나이에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리학적인 혹은 뭐 조선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손의 후손으로서 과거의 급제에서 내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겠다 하는 게 이승만 청년, 젊은
10대 중후반 이승만의 어떤 꿈이 없고 그것을 하기에는 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과거제가 워낙 타락을 해가지고 요새로 치면 이제 뭐 명문대학 지나가는데 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를 할 때 뭐 그 출제위원들이 뭐 입시 문제를 미리 예상 문제를 이렇게 주변에 내주고 그게 실제 출제에 나오고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천재라고 알려진 이승만이 그 몇 번의 낙봉을 한 이유가 지금 그렇게 사실 과거제 자체가 그렇게 부정한 그런 청탁과 이런 관료들의 어떤 이런 이권이 관련돼 있었군요. 그러니까 100% 이승만이 당연히 과거제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네, 직접은 없지만. 네. 그렇지만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당을 도동서원이라는 그 네. 남산 자락에 있는 그 서원에서 다녔는데 그 서원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나 봐요. 그 과거가 있으면은 그 과거 요새도 왜 그 무슨 대입 수능이나 학력 고사 보면은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교에서요. 네,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서원에서 보면은 이승만이 항상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원의 그 제일 윗사람이 야, 얘는 분명히 이제 과거에 합격할 거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과거를 보내면은 낙방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과거로 하면 종로학원과 같은 그렇죠. 고동서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 저 학생들이 오고 그것을 도동서당을 이끈 서당의 책임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끌었을 텐데 거기서 1등을 하면 당연히 과거제에는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막상 과거를 보면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네. 13살부터 과거를 봤대요. 나이를 처음에는 좀 속이기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13살이 아니고 한 15살, 16살 이때부터 과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가 좀 허술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키도 크고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가서 그걸 과거를 봤는데 예. 그때부터 19살 될 때까지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과보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방 끝에 굉장히 좌절하고 이제 나는 뭘 이제 과거라는 좀 출세의 수단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일이었고 네. 그 고민하던 순간에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면서 자랐던 신흥우, 신긍우. 신긍우가 형이고 신흥우가 동생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네. 이제 형제 그 형제하고 이승만하고 이제 그 남산 자락에서 지금 힐튼 호텔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서 친한 친구들이 형제가 와서 야 저기 밑에 정동에 가면은 배재학당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는데 그 실제 생긴 지가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배재학당이 처음 문을 연 거라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떨어졌을 때 신흥우 형제가 와서 야 승만아 저기 가서 우리 서양학문을 좀 배우자 하는 제안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나는 그런 오랑캐들이 하는 학문을 배울 생각이 없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다가 근데 딱히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영어 이 외국 문물을 공부하는데 우선 중요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번 다녀보겠다 라고 하고 배재학당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 계속 과거제에서 낙방하는 당시에는 그때 세도 정치, 외척 정치가 아주 횡행하던 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외척 정치 세력들이 과거제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 자손들을 계속 중요한 관직의 보직을 위해서는 과거제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승만 뭐 몰락한 왕족의 후손은 아무런 세도가의 어떤 영향력도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천재였고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과거제에서 계속 낙방하는 불운을 맛본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승만의 나이 19살, 그러니까 1875년생이니까 19세 정도 되면 그때가 지금 고부밀란이 막 일어나면서 동학랑이 있었던 시기 그렇습니다. 예. 있죠. 그리고 예.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인데 그 시대의 조선의 내정 또는 국제적인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왕조가 지속이 되면서 뭐 중간에 세종 같은 이제 좀 괜찮은 왕이 지배할 때는 구분이 좀 피기도 했는데 이제 영종조가 끝나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영조, 정조 두 임금이 지배하던 시기는 그나마 좀 나아졌고 나라가 그 이후에 뭐 철종인가 그래서 고종, 뭐 순종 이때 집권한 분들은 전부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왕조니까 당연히 위에 왕이 죽으면은 이제 그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다 왕이 되는데. 그러면 왕료로 책봉되는 그 표 혹시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예, 조선 네. 말기 때. 예, 예, 여기 나오네요. 네, 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보면은 그 즉위한 나이가 서른이죠. 예. 그 다음에 정조가 즉위한 나이가 24살입니다. 예. 근데 순조는 10살에 즉위를 해요. 10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현종은 7살에 왕이 되고, 철종은 18살, 고종이 11살, 순종이 34살, 고종이 오래 살아가지고 저런데, 저렇게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그 왕의, 이제 왕의 아버지는 돌아갔으니까 왕이, 이제 세자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남자는 없고, 이제 왕의 부인, 왕이 결혼을 하면 왕의 부인이 힘을 얻고, 결혼을 안 하면 왕의 어머니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척, 그, 이, 하여튼, 여자들이 이제 국정에, 여자들 집안이 국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저런 상황이고, 저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7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섭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이제 7살이 장가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끼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어쩌다가 한번 있으면 그냥 옆에서 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저러니까 나라가 그냥 몰락하게 되는 거고 저런 와중에 어이구야. 이거 갑자기 예, 무슨 형광등이 몰락을 하네. 예. 뭐 예상치 못한 급격한 사고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방송은 진행됩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은 그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나라니까 네.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이제 중국 조선의 어떤 모델이고 근데 이제 명나라는 한족이 만든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족이 만든 나라를 만주족이 만든 청나라가 무너뜨려서 이제 청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 명나라를 청나라도 조선은 무시하고 명나라를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세월이 가서 이제 명나라가 완전히 흔적이 없어서 청나라가 계속 집권하는데 청나라도 이제 몰락하는 과정에 있었죠 그때. 네. 근데 그 청나라를 그 조선에서는 이제 종주국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사대주의죠. 중화주의 사대주의요. 사대주의가 이제 지배하던 그 시점인데 그 청나라를 몰락하는 청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조선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국제정세에 전혀 안 맞는 거고 그런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고쳐달라고 밀란이 일어난 게 동학난이잖아요. 예. 그 동학난에서 요구하는 게 뭐 그 폐정개혁이라 그래서 뭐 세금을 좀 제대로 걷어라 뭐 온갖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결국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게 갑오개혁입니다. 근데 갑오개혁은 일본의 힘으로 청나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갑오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 뭐죠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조선은 계속 청나라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일본이 새로 이제 신흥 국가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 일본이 명치유신한 것을 흉내내서 이제 조선도 갑오개혁을 하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때 뭐 예컨대 저 신분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비나 이런 걸 다 해방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노비가 여전히 갑오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비제가 각각의 그 구체적인 집안에서는 유지가 현상 유지가 되지만 공식적인 법적인 장치로는 이제 노비제를 폐지한다 뭐 그런 국가의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실현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좌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움직이는 큰 동력으로 승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개인적인 좌절에 자기까지 망가지면서 이제 그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사는 분들도 현실에서는 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좌절을 딛고 이거를 내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터닝포인트로 삼는 전환점으로 삼는 그런 게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기의 좌절을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새로운 터닝포인트 전환점으로 삼고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90평생을 살면서 이 나라 전체를 근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저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세도가 집안 자식들의 이제 출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구화학의 상징적인 것이라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걸 폐지를 했는데 네. 몰락한 집안을 살리려고 했던 이승만은 이 과거제를 통해서 사실은 집안 좀 살리려고 했는데 네. 갑오개혁이 과거제를 없앰으로써 좌절을 맛봤군요. 네, 네. 근데 그 좌절이 오히려 새로운 이승만으로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기회의 창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좌절이 없었으면은 네. 과거제에 뭐 몇 번 시험 더 봐서 붙어가지고 네. 조선 후기에 그냥 양반으로 이제 뭐 그 뭐 아주 출세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출세해봐야 이제 몰락하는 왕조에 예컨대 영의정이 됐다고 쳐요. 결국 몰락하는 왕조에 이제 편에 서게 되는 거였는데 이 좌절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승만으로서는 그래서 신문물을 익히고 아 이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알던 조선에서만 아는 걸로는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늘 배지학 땅에 가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닝포인트죠. 오히려 예. 잘 된 거죠. 세옹지마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그런 과정에서 좌절을 하면서 신궁우, 신흥우 형제의 권유로 이제 동네 친구들이죠 사실은 이제 네. 그 권유로 배재학당을 찾아가게 되는 걸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배재학당이라는 게 우리가 저희도 많이 배재학당 합니다만 지금도 배재학당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배재학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시기에 이제 사실은 배재학당이라는 거 어떤 존재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배재학당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근대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배재학당뿐이 아니라 이화학당, 경신학교 그러면서 맞다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학교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그때 조금 전에 네 있어요. 1884년에 네, 네. 아유 연도를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저는 가물가물한데 그 우체국 우정국에서 이제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일본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이 조선을 개혁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갑신정변이 벌어지고 그 갑신정변에서 이 민영익이라는 네, 네. 이제 그 민비 그러니까 고종의 부인이죠. 고종의 부인의 이제 집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출세한 사람인데 이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찔려서 난자를 당합니다. 이제 갑신정변의 여파죠. 근데 갑신정변의 여파인데 이제 고종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을 뻔한 거예요. 칼에 찔려서. 근데 그것을 민씨 집안의 게 우두머리였군요. 민씨 집안. 그러니까 맞으면 네. 외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 갑신정변에 이제 저 상처를 받고 난자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밀렌도르프라는 독일 영사인지 대사인지가 네, 영사로 알려졌어요. 네, 영사가. 네. 미국 영사 후트라는 사람이 그때 미국 영사였는데 연락을 해요. 이거 지금 민영환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의사를 좀 보내라. 후트라는 미국 영사가 알렌이 이제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알렌이 중국에서 이제 알렌이 맞아 선교사이면서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성교를 하다가 뭔가 중국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면 어떨까, 조선에 와서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있을 때 알렌이 있었는데, 그 알렌이 그래서 재중원인가를 이제, 아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알렌을 불러서 이제 민영환을 치료해서 민영환이 석 달 만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야 이게 정말 서양 의술이 대단하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인 게 자기도 알았는데 이제 서양 의사가 와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서양 이 선교사들 의사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교회를 짓고 싶어 했어요. 네. 개신교, 그러니까 처음엔 천주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성당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박해를 받아서 막 많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서 다음 이 파동으로는 이제 천주교 다음에 오는 게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싶어 하는데, 이제 교회를, 신앙을 퍼뜨리려고. 이제 나라 분위기가 이 일종의 이 기독교를 뭐 촉된 표현으로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안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회하는 방법으로 이분들이 병원이랑 학교를 짓고 싶어 해요. 병원과 학교를 지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교회를 지어서 이 기독교를 퍼뜨리는, 이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뭐 작전이라 그럴까요? 뭐 선교의 전략인데 예. 마침 민영환인가요? 민영희인가? 예. 그 아까 얘기한 그분이 민영희. 예. 예. 그분이 이제 죽을 뻔하다가 알렌이라는 의사이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회복을 해서 나니까 고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알렌이 병원을 지어달라. 그래서 광해원을 짓습니다. 그 연세대학 그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알렌으로 대표되는 선교사 집단,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이 좀 우회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이제 민영 이 민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왕의 신임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나도 학교를 짓겠다. 나도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 같은 분은 이화학당을 짓고 또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를 짓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그 선교사들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 문물을 가르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세우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평양 같은 데로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1860년대에 있었던 사실은 이제 병인박해, 뭐 천주교 탄압의 상징적인 일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절두산 뭐 순교, 네, 참사라든가 해미읍성 집단 약 1000명 정도가 생매장됐다는 그런 이제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조선 후기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뭐 탄압이나 금지 이런 게 강할 때인데, 강할 때죠. 지금 말씀하신 미국인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데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민영에게 치료, 완치, 치료를 해주는 알렌의 역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는 사실은 용인할 수 없으니까 학교 같은 건 용인해주는 그런 셈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한 미국이라는 나라. 예. 이제 그때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인가를 맺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882년에 국가 간에는 그런 수호, 서로 지켜주고 서로 통상하는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아, 미국이라, 저 태평양 건너는 미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는 일본이나 옆에 있는 중국이나 옆에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알렌이 구체적으로 아주 긴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치료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아, 그러면은 이 미국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좀 해주자. 더구나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오래된 우리 미션스쿨들, 뭐 정신요고도 그때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쭉 생기고, 그런 학교들과 함께 병원도 생깁니다. 이제 신식병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의 전신인
병원, 연세대학병원의 전신인 병원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기면서 기독교가 이제 영향력을 얻게 되죠. 그렇군요. 참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지난 민씨 집안의 외척의 핵심 우두머리가 자기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근대 교육을 만드는 또 정신 병원을 만들게 되는 기회의 창이 또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참 역설적이고요. 네. 누군가 계획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가더라고요. 역사가 참. 네. 네. 그 과정에서 배재학 아까 여러 학교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학교, 이화학당, 뭐 경신. 경신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배재학당이라는 네. 거죠. 그럼 이 배재학당에는 선교사들, 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사실상 교사 역할을 했을 거 보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배재학당에 가서 뭘 배웠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배재학당이 이승만의 어떤 운명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스스로 좌절한 상황에서 네. 이제 친구들이 자꾸 와서 권하니까 못 이기는 채, 나지 못한 채, 그러면 가서 나 외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라도 배우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배재학당의 문을 두드렸는데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학교를 세운 선교사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이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저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뭐 언더우드나 뭐 스크랜튼이나 벙커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그 배재학당에는 서재필이라는 그 갑신정변의 주역 이었죠. 네. 이분이 이제 해외로 도피해서 미국 가서 의사가 됩니다. 안과 의사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배재학당에 합류해서 교사진으로 참여하고 이러면서 배재학당에 가서 이제 이승만이 상상도 못하던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배재학당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돼요. 사실 저는 신기한 일이에요. 6개월 영어를 한 번도 영어를 안 하다가 6개월 영어를 해서 영어 교사가 된다는 게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영어를 잘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해외 문물을 전하던 그 선교사들이 보는 영어 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나오는 거, 일본에서도 나오는 것도 미국에서 나온 거, 이게 선교사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막 읽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물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사를 보다가 보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컨대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의 건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서양 문물 자체를, 근대 문명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자유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유를, 지금도 사실 우리가 자유를 정해보라 그러면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해보니까 이게 중국 고전을 공부할 때, 공자, 맹자를 공부할 때는 전혀 익숙하지 않던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을 몰랐겠죠? 아예.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네.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자유라는 게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를 깨닫게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자서전 같은데 써놓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근대의 자유라는 걸 배워서 정말 의미 깊은 일이었던 뭐 그런 취지의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서양의 이제 근대 문명이 쌓여 있는 그 가장 뿌리에 기독교 정신이 사실 서양을 우리 공부 조금 하면은 왜 서양에서 중세의 봉건 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는 과정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네. 그 종교개혁이 캐톨릭에 대한 개신교의 이제 역할이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캐톨릭은 천당에 가려면은 이 신의 선택이 중요하고 너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는 이제 입장에서 그냥 너는 맞아, 이 사제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너는 교회에다가 성공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 천장 가는 영수증이 나오는 거다.
했는데 이제 개신교가 종교혁명을 하면서 아니 중간에 끼어 있는 사제보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이게 올바른 길이지 왜 중간에 있는 사제들이 내가 구원받는 일에 끼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신교 혁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신교 혁명의 가장 근본이 밑에 내려가면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결국 자유의 개념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 자유, 인간의 뭐 어떤 천부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막 알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 내가 알던 중세 이제 중국의 중국 고전 공자 맹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학문이 있구나. 이걸 그래서 아주 능숙한 머리로 그냥 빠르게 섭취합니다. 그렇군요. 배재학당에서 영어만 배운 것이 아니고 영어 외에 이제 기독교 뭐 미국 역사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자유, 민권, 뭐 선거, 민주주의 제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법 제도 이런 걸 배우면서 새로운 신식 문물이라고 그러죠. 신식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배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이 가장 화제가 됐던 배재학당 중에 여러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졸업식 때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 조선의 독립이라는 네. 주제로 연설했다. 이게 지금 화제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장안에 정말 그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선 배재학당 졸업식에서 아직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를 유지하던 조선에서 네.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미 식민지로 갈 거라는 걸 내다본 거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청나라한테 매달려 있다가 일본한테 매달리고 뭐 서양 이게 금병조 이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식민지로 전락한다라는 취지에 아마 그리였을 것 같은데 21살짜리가요. 전문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서 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전문을 구할 수 있으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자료가 되는데 지금 전문을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외교 사절들 이제 배재학당 졸업식에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 사절들이 다 초청받고 또 우리나라 정부 고관들이 다 거기 참여하고 하는데 그 장면을 스케치한 신문 기사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승만의 연설이 엄청나게 영어도 잘하고 내용도 좋고 해서 그 방청객으로부터 엄청난 그 환영을 받았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졸업식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관 대장이 지금으로 하면 장관급. 그렇죠. 예. 뭐 청와대 수석급 예. 인사들도 오고 예. 외교의 사제라면 뭐 영사, 대사 이런 예. 정도 급들이 와서 배재학 졸업식에 왔는데 그것도 조선어도 아니고 영어로 예. 조선의 독립이란 걸 21살짜리가 해서 뭐 엄청난 화제가 될 정도로 네. 했단 말이죠. 그 식견이 이미 20대 때 그렇죠. 그렇게 이미 생겼군요. 네. 그러니까 명석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20대 초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것이 이승만 이런 과정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통이라는 이 좀 갇혀있던 고인물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의 첫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네. 오늘은 성장기 시기 과거제 도전하러 그래서 집안 몰락했던 집안 살리려고 과거 시험을 봤던 그 시기부터 배재학당의 졸업식까지를 다뤄봤는데요. 사진을 좀 아직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네. 지금 중간에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우선 요거부터 얘기하죠. 예. 요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재학당에 재학하면서 또 졸업하고 그러면서 1년에 세 가지 신문을 연달아 창간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보면 여기 제가 그 자막을 붙여놨는데 1898년 1월 1일 날 협성회 해보라는 신문을 만드는데 저 협성회가 뭐냐면 배재학당 학생회예요. 학생회 그러니까 배재학당에 재학하는 사람들 또 졸업한 사람들이 저 신문을 만드는데 저게 주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네 달 후에 매일신문이라는 한글로 된 일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네 달 후인 98년 8월에는 제국신문이라는, 저 제국은 대한제국 제국신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때 왕, 이제 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대한제국에 또 대한제국을 따라서 제국신문이라는 제호를 붙인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년에 신문, 저 협성해보는 주간지였고 세 개의 신문을 창간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었는데 저걸 창간했군요. 저 제국신문도 그렇습니다. 네. 저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하여튼 네, 넘어가죠. 예. 예, 다른 한번 저 사진 한번 쭉 보여주겠어요? 네. 요 장면은 뭐 무슨 장면인가요, 저게? 지금 예, 화면에 나가는 게 저게 배재학당에 예. 맞으면 가장 첫 번째 근대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아. 그 기록에 남아 있고 저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약간 뭐 겉에 장식이 약간 바뀌었지만 저 건물 그대로 있고 예. 저기에서 그 까만 연미복 같은 걸 입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저 모자 쓰고 중절모 네. 쓰고 네. 있는 네. 검은 양복. 네. 네. 예. 저분이 이제 언더우드죠. 제 알렌 선생. 아 알렌인가? 알렌이라고 네. 저희가 기록 네. 네. 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알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배재학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네. 네. 그런 첫 건물이고 네. 저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막 지게지고 뭐. 예, 네, 저, 뭐, 이렇게. 아, 이제, 옛날 그 새마을 운동하는 네. 게 한참 전이 좀.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저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네. 또 다른 사진 한 번. 아, 예, 예. 이게 이제 독립협회가 예.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저 뒤가 이제, 저기가 우리 저걸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벌거숭, 저 뭐. 아니, 저게, 저거 호랑이 나오는 인왕산. 인왕산, 네. 아, 예. 그리고 저 문 넘어서가 이제, 저, 불광동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앞쪽으로가 이제 서대문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저 앞에 기둥 두 개가 있는 것이 영은문이라고. 영은문, 예. 원래 영은문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사절이 오면은 그 중국 사절을 반갑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문인데 그 영은문을 헐고, 예, 예. 그러니까 독립을, 저 독립문이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독립협회가, 이승만이 나중에 참여하는 독립협회가 국민들 성금을 모아서 저 문을 만듭니다. 저 문은 프랑스 개선문을 흉내낸 문입니다. 외국인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러시아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저거 시공을 해서 저 문을 저렇게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이 저건데 앞에 영원문 헌 기둥 영원문의 과거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저것도 지금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저걸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저 지금은 서대문의 독립문만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저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독립문과 영원문을 보여주셨는데 뒤에 산을 보니까요. 저 인왕산이 저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벌거숭이 산이죠. 네. 원래 바위가 벌거숭이. 많은 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근 목피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 아마 그 뒷모습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진 한번 좀 있으면 한두 개 좀. 배재학당 그 말고의 현판도 있잖아요. 예, 예. 다른 거 예. 요거 예. 이게 배재학당 현판인데 예. 고종이 이 현판을 내립니다. 고종의 하사품이고 예. 저게 중요한 게 왜 조선시대 서원들 있잖아요. 예. 조선시대 서원의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인가요? 네. 거기는 이제 왕이 현판을 내리면은 그 서원에 세금을 안 걷는 사액서원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현판을 써서 주는 이제 서원을 새로운 형태로 바꾼 게 이 배재학당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면세 현판이군요. 세금을 면해주는 현판. 아니, 그러니까 면세까지 직접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서원에 현판을 내리면 이제 면세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경우에도 이게 면세를 상징하는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 왕이 현판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 이게 이제 맞으면 조정 대신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학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처음에는 말하자면 비공식 학교 아니에요. 비인가 학교였는데 왕이 현판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 학교가 된 거고 저 글씨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 당시 그 이제 배제학당을 이렇게 이게 엄청 그 바깥에 보면은 장식을 아주 정교하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글씨도 파란 글씨로 저렇게 이제 현판을 내려서 저게 배제학당의 위상을 이제 높이는 계기가 된 거죠. 네. 혹시 사진 한 개 더 있습니까? 예, 예. 예, 아까 그리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제 기독교로 개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인데 그 개종을 하고 나서 배제학당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를 구원한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를 믿으라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도저히 저 선교사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아니 1900년에 죽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1900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지금 구원한다는데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런 말을 써놓은 영어 자기 그 자서전 같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정식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글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문까지 이렇게 포함한 책이 저 책입니다.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네. 오늘은 배제학당까지 일단 중요한 점 얘기를 해주셨고 뒤에 앞서 했던 협성의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창간호까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좀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 다음 주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독립협회의 청년 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협회가 그때 기라상 같은 시니어들이 많이 있는데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이제 제일 젊은 그룹으로 충원이 돼서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새로 치면 거리 시위인데요. 광화문 집회인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 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로에 지금 종로 2가쯤 되는 데인데요. 거기에 종로에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인 데서 이승만이 이제 연설을 하고 거기에 막 환호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종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조선을 부정하는 입헌 군주제로 나라를 바꾸자. 군주제를 사실은 폐지를 하는 성격에 고종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활동 아마 한성 감옥까지 나와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유석춘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네. 보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그림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죠. 앞으로, 예. 예. 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많이 주시면 예. 예. 그걸 위주로 쭉 설명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